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템입니다. 방금 6시에 저의 새 솔로 앨범 어드바이스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다고요? 다들 보셨나요? 나도 못 봤어요. 제가 팬분들 글을 좀 보니까 네, 제 솔로곡 제목에 민을 붙여서 궤도는 괴민이, 무는 무민이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친구들의 MBTI를 한번 추측해보고 그 중에 본캐 이태민과 가장 잘 맞는 친구는 누굴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태민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괴민입니다. 띵. 얘는 누구야? 무민이, 원민이, 크민이, 투민이, 그리고 이거 이대야, 태민이? 장난이에요. 이대민, 대민이. 대민인가? 이민이에요? 대민이? 대민이. 어드바이스는 뭘까요? 어드민이나 어민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MBTI는 INFP거든요. INFP. 태민이들 중에 괴민이, 무민이, 원민이, 크민이까지 MBTI를 한번 알아보고 이제 저 진짜 태민이와의 궁합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푸민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왠지 성격이? 가장 내성적인 것 같고 부끄러워.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괴민이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 가장 고참이고 2014년도에 제가 뭐 많은 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녔죠. 훔쳐가고 사라졌죠. 한번 볼게요. 맞는 건 자, 자신을 지정하고 꾸미는 걸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되게 편한 게 좋고 그런데 그리고 괴민이는 치장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 자체 간지 쫄쫄 그런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세트장 되게 예쁘다. 이 와중에 이 댓글은 뭐지? 저를 보셔야죠. 저의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섭섭이 저 마이클 잭슨 느낌 난다고. 희나 요새 뭐에 꼭 쳤어? 나는 요새 오, 이 발바닥이 뭐야 이거? 아, 이런 녀석. 쌤 나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에 꽂혀 있지? 나 뭐에 꽂혀 있어요, 형? 지 혼자 이러네요. 뭐가 이거? 돈에 꽂혀 있다고요? 저희 매니저 형 말로는 이거에 꽂혀 있대. 저 이거에 꽂혀 있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입덕했어요. 어서 와요. 여긴 출구가 없답니다. 태민아 다리 왜 이렇게 긴 거야? 에이, 내 다리가 뭘 길다고 또. 에이, 정말. 괴민이의 MBTI를 한번 살펴볼게요.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오, 찡은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찾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음. 나랑 다르다 이건 좀. 지나친 규율이나 관료주의를 싫어함. 맞아요, 제가 그래요. 에너지 많고 활동적이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수용력이 강함. 전 에너지 많지 않고 활동력이 강하지도 않아요.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독창적이면 말과 행동에도 예술적 창의성을 부여하는 쇼맨십 있음. 마지막 말 빼고 맞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민이 알아볼게요. 괴민이는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냥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잡고 내려놓고 헝클어질수록 왜? 신경 쓴 화장이 더 번정할수록 아름다워 내 버릇도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 버려도 뭐야? 왜 헷갈리게 해놨어? 괜찮아 날 똑바로 봐 오예 본능적인 상황을 즐기고 즉흥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계획 뭐랄까 그때그때 다른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예능이나 대본을 잘 안 봐요. 질문, 기사, 뭐 기자 인터뷰나 왜냐면은 미리 보고 하면 별로 이렇게 저도 오히려 그게 더 잘 안 돼요. 네, 무브, 무민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넘겨볼까요? 호잇!
무브가 지났으니까 아! 무민이 결과 그래서 뭐였어요? 오,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고 하네요, 무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인 성향. 모험가 형 사람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무민이 궁합이랑 딱 맞다, 이거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민이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또 노래 불러야 되나? 나, 내 사가는 날기에. 아닌데? 오, 원민이는 뭔가 무엇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호기심 많은 편인데, 전 호기심이 많지만, 또 겁이 좀 많아요. 원트의 MBTI 한번 볼까요? ENTJ 대담한 통솔자네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단호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음. 사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본인이 직접 모임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는 성격. 그쵸. 네, 원민이는 좀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저랑 원민이는 안 맞아요. 저랑 원민이랑 진짜 안 맞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 친구랑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싫은 거는 그냥 싫은 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데 뭔가 이 친구 직성이 풀리잖아요. 나 이런 성격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는 성격에 이 녀석 안 되겠다. 이거 원민이 내려버리자. 보기도 싫어. 에잇! 키형도 근데 이거예요? 엔트제이? 이거? 원트? 어쩐지 나랑 그렇게 싸우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들의 이렇게 불화가 여기서 들켜버렸네. 근데 키형이랑 진짜 많이 싸웠었어요. 저 옛날에. 근데 진짜 맞아. 형이랑 진짜 제일 많이 싸웠어. 진짜 제일 많이 싸우고 그 파이팅을 잘 많이 했죠. 파이팅.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원트템입니다. 네 말에 꼬이고 춤추는 네 말에 꼬이고 춤추는 두 발이 왠지 싫지는 않지. 날 찌른 네 손을 맞잡은 내 손도 깨끗하진 않으니.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감정이 많이 동요하는 편. 이 친구 마음에 든다. 진짜 얘가 오 이렇게 못되게 이러면 되게 강렬하지만 되게 저랑 잘 맞는 친구네요. 타인의 감정이 좀 많이 동요하는 편이기도 해요. 저도 아닌가? 한번 볼까요? 이거 크민이는 뭘까요? MBTI가 ENFJ,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특징! 상당히 이타적이고 민첩하고 인화를 중요시하며 참을성이 많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 근데 잘 맞는 것 같아. 이분이랑 어 그러네. 콘서트 때 혼자 안 오는 태민이 감정을 크게 동요한다고 라고 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맞아, 난 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갇혀있어. 저는 이 크민이가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은데. 어, 그 중에 누구랑 가장 궁합이 제가 잘 맞을지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 왜 나? 원민이가 저랑 가장 잘 맞는 MBTI고 내려버리자. 보기도 싫어. 에잇! 뭐야? 푸민이 그 다음에 괴민이? 무민이 크민이 어딨어요? 크민이? 이거 어? 원민이가 나랑 잘 안 맞는 그거 아니었어요? 결국엔 나중에 잘 맞는나 보다. 내가 키형이랑 처음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 안 싸우거든요. 그게 진짜 그런가 봐요. 하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쉽게 정의하겠어요. 근데 댓글 중에 아까 그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쓴다고 하는데 나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는데 되게라는 말 진짜 많이 쓴다. 되게 애착도 많이 갖고 되게 액트 1이나 아 되게란 말 좀 그만. 그 어 되게를 안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들 댓글에 되게 말하는 태민이 되게 귀여워라고 되게 어, 살 것 같다. 섹시해졌어 더. 아 덥네. 아, 잠시만요. 그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있냐? 네. 아무튼 오늘 진짜 애기 같아라고. 내가 왜 애기 같지 오늘?
나 애기가 안 나오네? No! 저 오늘 애기가 안 나와. No! 이런 애기 전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이제 곧 서른입니다. 네. 다음 코너가 또 있어요. 템워즈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바로 제가 직접 여기 태민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태민 어워즈입니다. 템워즈. 아이패드 뒤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있다. 제가 스스로 활동했던 제 태민들에게 부여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템워즈를 열어줄 첫 번째 시상 부분은 바로 어깨 퉁퉁상입니다. 바로 괴민입니다. 괴민! 와우! 짠! 어깨 퉁퉁상. 수상 소감을 제가 좀 대신해서 얘기할게요. 솔로 앨범 정말 갈아서 했는데 어깨 퉁퉁상. 감사합니다. 다음 상은 킹마우스상이에요. 네, 수상자분은 킹마우스상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 뜻이야 이게 킹마우스상. 광클이잖아 광클. 마우스. 아, 입. 그 퀸 빠른 입. 어드바이스 아닌가? 이게 뭘까? 나 진짜 추측할 수가 없네. 네, 이 상은 입으로 순식간에 다 풀어버리는 분께 드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아, 크미니, 크리미널. 와우, 킹마우스 상.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킹마우스 상.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예의 말라. 됐고. 아! 네, 숫자 암기상. 이번 시상할 부분 숫자 암기상인데, 푸유넘의 푸민입니다. 부끄러워 쳐다보지도 못해.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을 받은 수상자는 바로 무민인데요. 부드러운 연골상. 네, 무민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연골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시죠? 오, 부드러워라. 감사합니다. 셀프 러버상은 원트죠? 맞나?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된 넌. 애간장 녹이는 상 이데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 맘마 이데아. 죄송합니다. 끼끼끼끼. 코너 개웃기네. 뭐가 웃기다는 거지? 잘 모르겠네. 5월 18일에 공개될 새 앨범 어드바이스인데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제가 이제 팬분들 반응이나 제가 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별로면 제가 정한 걸로 할 거예요. 갑자기 왜 나한테 미쳤나봐 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알았어요? 참 미쳤어요. I'm just in a silly goofy mood.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래. 크로아상. 광고 돌아와라. 장난이고요. 구집불통상 할래요. 구집불통상 있네 여기. 와, 필체에서 느껴지는 정신세계. 네, 됐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우울하지 않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네,